또 어떤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? 이 의리, 대의, 이 의에 관한 네.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. 아니 김홍수 씨는 의리, 대의 뭐 이런 쪽에는 좀 약간 느낌이 결이 있어요. 제가 봐도 네. 좀 평상시에 좀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세요? 네, 의리를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. 네,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거의 이제 71편인가 그렇게 되고 드라마가 40 몇 편이 넘으니까 영화 드라마를 한 편은 100편이 넘잖아요. 네. 왜 100편 넘게 나를 써줬겠느냐. 그것은 김홍수가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. 네. 그래서 작품이 내가 조금 의리를 지키고 산다.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. 작은 역도 마다하지 않고. 아, 여기에 작은 역, 큰 역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런 건 없어요. 단 이것을 작은 역이라고 보는 작은 배우는 있다. 네. 여기란 크고 작음이 없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그런 거겠다. 뭐 감독님이 뭐 출연료가 없이 저에서 이제 영화를 찍으셨는데 네. 도와주셨다거나 뭐 이런 것들. 그게 굉장히 많죠. 아, 네. 그렇지. 그게 의리죠. 네. 그건 진짜 의리죠. 뭐. 아니 그 그래서. 영화에서 저런 타짜나 이런 데서 맡은 역할이 깡패라도 의리가 있는 깡패. 그 이미지 때문에 인기가 있다는 거야 젊은 애들한테도.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 이제 김도환 그걸 쓰시고 시나리오를 쓰셨잖아요. 네네. 장군 애들을 쓰시고. 참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, 선생님. 깡패는 깡패의 윤리가 있다. 아. 허저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.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막 살지 않잖아요. 예. 김도강. 딱 이 소림사 방장 같은 거예요. 딱 이 소림사 방장 같은 거예요. 선생님 이제 태권도를. 소림사 방장을 또 딱 해서 쳐. 방장을 또 딱 해서 쳐. 그런 걸 하면 내가 멋있게 액션 스타로 해줄 텐데. 아, 야, 연기. 그거 맡기는 사람이 없네. 있으시구나. 알겠습니다. 예, 성인들이 말하는 그 의리와 대의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도울 선생님의 강연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의리와 대의라는 이 주제는 보통 우리말에서 의리라고 한다면은 의의가 있다, 의리를 모른다, 의리를 따지다, 의리를 지키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이래서 뭐 의리의 사나이라든가 의리 없는 놈이라든가 의리에 살고 뭐 의리에 죽는다 노상 하는 얘기들인데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좁은 그룹에 대한 충성심 이런 의미로 의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자기들이 꼭 속해 있는 세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의리를 안 지키면 죽는다 막 이렇게 되는데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맥락에서 제일 많은 거는 아는 친구가 곤궁할 때 도와준다든가 그리고 그런 걸 또 기억해서 되갚는다든가 그런 의미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의리라는 것은 작은 어떤 리익을 위한 의리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대의를 향해야 한다. 어떤 대의라는 개념의 전제가 없는 의리는 좀 위험하다. 뭐 한국 사람들은 난 되게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 의리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맹자라는 사람은 의의를 가지고 자기 철학의 중심을 삼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맹자나 양의왕이라는 그 대왕이 그 당시 엄청난 왕인데 근데 맹자가 한번 이렇게 한 나라의 그 책사로서 가는데 그 같이 가는 그룹이 한 200명 된다고 줄에 이렇게 쫙 몰고 가는 거거든요. 그럼 왕이 그 교회까지 나왔어 이 사람은. 나와가지고 탁 맞이하면서
야, 이렇게 많은 분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? 그러면서 리를 물었거든요.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?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스폰서 입장에서는 할 말이란 말이야.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에 뭔 보탬이 되겠습니까? 거기다 대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어찌하여 리를 말한 거기서 유명한 얘가 인의가 있을 뿐이오이다. 딱 찍어버리네. 인의가 있을 뿐이다. 만약에 왕이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? 라고 말씀한다면은 당신 밑에 있는 대부놈들은 우리 대부에 우리 집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? 를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서인은 이 몸에 내 몸에 무슨 이가 있겠습니까? 하고 상하가 다 리를 가지고 싸우게 될 것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이 자리에 우리 저 김홍수 배우가 도울 선생님한테 내가 그래도 책을 읽고 뭘 했는데 그런 거를 그래도 우리 사회에 되갚아야 되지 않냐.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거 나오면 돈이 얼마 생길까. 출연료 보고 오신 건 아니잖아. 아니야. 그 예를 들면 순전히 우리가 여기서 몇 푼 더 먹는 게 장땡이냐. 그렇죠.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 판이 이루어지겠냐. 그렇죠.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겠냐. 이건 결국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모여서 같이 산다고 하는 거는 기본은 그 먹고 살아야 되지만 네. 이건 이 모든 사람이 리를 따지게 되면은 서로가 괴롭고 불편해진다. 그렇죠. 조금 줘야 되잖아. 조금 줘야 되잖아. 아니 그 조금은 줘야지. 아, 나는 돈 많이 벌.